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탄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캄캄한 새벽길을 달려가고 있는 시각은 새벽 5시 23분입니다. 어인일로 이 새벽길을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간니니니 얼굴이 좀 부어있죠? 인천대교가 보이네요. 네, 연휴를 맞아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날이 점점 밝아지네요. 여행 가는 새벽, 니니가 39.5도의 고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행 당일이라 여행 취소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인천공항 안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에휴, 자, 비행기를 드디어 탔습니다. 린니가 고열이 너무 심해서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고요. 스튜어디스 분이 급히 가져다 준 물수건으로 간신히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었는데요. 열이 잘 안 내려가고 아휴, 속이 타들어갑니다. 1시간 반 동안의 비행시간 동안 우리 린니가 빨리 낫기를 바라며 계속 간호를 했는데요. 열은 계속 고열 상태. 아이고. 사실 간니 몸 상태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항생제, 감기약 등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여행길입니다. 짧은 비행시간이긴 해도 해외여행 비행길에 빠질 수 없는 기내식. 미리 키즈밀을 준비해서 받았습니다. 이번 키즈밀은 샌드위치. 간이 잘 먹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깨어난 린니가 한입 샌드위치를 베어봅니다. 얼른 먹고 빨리 열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아직은 졸음이 얼굴에 가득 묻어 있습니다. 어른들 기내식으로는 불고기 덮밥이 나왔는데요. 간이가 샌드위치보다는 덮밥이 맛있다고 아빠 기내식을 뺏어 먹고 있네요. 키즈밀에 들어있던 과자, 치즈, 케이크를 간니가 핸드백 속에 챙기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하면서 먹으려고요. 간니야, 뭐 듣고 있어? 간니가 음악을 듣고 있는 사이 어느새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착륙. 드디어 일본 여행의 시작입니다. 간니니니 여행 즐겁게 해보자. 파이팅! 아유, 그나저나 린니가 힘이 없어서 캐리어에 태우고 갑니다. 역시 일본 느낌 나죠? 오, 저 위에 벚꽃 보세요. 자, 첫 여행의 시작은 호텔로 가기 위한 지하철 타기. 린니가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하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좁니다, 좋네요. 꾸벅꾸벅 약기운이 도나 봅니다. 지하철 타고 도착한 곳은 남바역.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거의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이 남아서 남바 근처의 도톤보리로 가기 위해 잠시 걷고 있습니다. 린니야, 괜찮은 거지? 도톤보리예요. 사람들 정말 많죠? 대게도 보이고요. 높디 높은 빌딩에 와우! 가차! I love you! 가차!
조금 걸어가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팠답니다. 맛있어 보이죠? 스시 소바를 주문했습니다.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던 일본에서의 첫 식사. 짱짱! 간니가 입이 터져라 먹고 있습니다. 소바도 후루룩 후루룩. 헉! 아니 이곳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어떤 것을 해볼까요? 니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죠? 오, 지갑이네요. 아이고, 이뻐라. 아우, 벗고 싶다. 간니가 뭔가를 잡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지팡이에요. 아이고, 실패. 이번엔 어떤 가챠일까요? 러브라이브! 닌니도 가챠를 하네요. 세일러문이네요. 너무 예쁜 열쇠가 나왔어요. 그나저나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역시 러브라이브! 같은 캐릭터가 나온 간니. 니니 가챠 너무 좋아요. 도톤보리에는 이렇게 유람선도 있네요. 타고는 싶은데 니니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빨리 호텔로 가야 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계속 졸고 또 졸고. 아이쿠, 허룩, 끄덕끄덕. 아이고 피곤하다 간니니니. 간니니니야 이제 그만 내려. 도착. 이곳은 신오사카역입니다. 호텔이 있는 곳인데요. 에휴, 그나저나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 호텔을 잘 찾아야 할 텐데요. 이날 햇볕은 뜨겁고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구글 지도는 자꾸 에러가 나고 신오사카역 바로 앞에 있던 호텔인데요. 잘못 찾는 바람에 1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호텔 도착! 3박 4일 동안의 일본 오사카 여행의 시작은 걷고 또 걸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내 다리. 빨리 방 찾아서 들어가자 간니니니. 방을 두 개 잡았습니다. 일본의 호텔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넓디 넓은 방에 폭신한 침대! 자, 방을 보신지. 아이고, 거의 고시원 수준이네요 이거. 방이 너무 적어요. 너무 급하게 잡은 여행 일정이라 좋은 호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간니니니의 파란만장한 3박 4일간의 일본 여행기가 펼쳐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니니니네 집에서 일본 호텔까지 가는 길 밀착 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내일은 뭐가 놀까? 담임님이 많이 구독해주세요.